안녕하세요. 오늘은 콘타모에서 독수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독수리는요, 날개를 쫙 뻗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요, 콘타모. 독수리는요, 장수는 작아요. 장수는 4장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피스의 수가 74피스로 콘타모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피스를 갖고 있는, 조각을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자, 만들기 전에 한번 색칠을 먼저 할 건데요. 제일 처음에 U와 D가 붙을 거잖아요. 그래서 D 부분은요, 거꾸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을 칠해줄 거고요. U 부분은 위쪽을 칠해줄 건데 어두운 부분부터 밝은 쪽으로 이렇게 나갈 거기 때문에 어두운 색깔부터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1번이 제일 어두운 색을 칠해줄 거예요. 자, 1번은요. 제일 어두운 색, 남색부터 한번 칠해줄게요. 칠하고 붙이는 거는요. 너무 편한 게 마구 칠해도 우리가 뜯고 만들면 정말 정말 잘 칠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칠하는 거에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1번, 2번 같은 색으로, 3번, 4번 같은 색으로 이렇게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을 자, 가이드라인이 있으면은요, 가이드라인 바깥쪽으로 색칠을 해주면 되죠. 자, 3번. 이렇게 하면 U는 다 칠했는데요. 이제 D 부분이 남았죠. 우리가 D 부분. D 부분은 꼬리 부분이에요. 뒷부분이 나올 거거든요. 뒤집어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나무 위에 이렇게 서 있었죠. 그래서 나무를 나무 색깔 우든 페이퍼 그대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진한 나무색으로 좀 칠해주도록 할게요. 이제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1과 D1 세 종류는요. R, L이 아니라 U하고 D로 되어 있죠. 이렇게 글씨가 밖으로 나가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맞춰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뒤에다 칠했으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를 맞춰서 표시를 하고 자, 이렇게 U1, D1을 붙인 다음에는 U1 위부터 해서 번호대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U1 위에 U2번. 자, 날개를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것처럼 무지갯빛으로 멋진 독수리의 날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밑에 부분, D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D 부분을 만들 때는 이렇게 손으로 좀 이렇게 받쳐주고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날개가 다칠 수 있으니까 받쳐주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D 부분 이렇게 봐야지 똑바로네요. D1 위에 살짝 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앞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멋있게 꼬리 부분도 완성이 되었어요. 자, 날개랑 꼬리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아까 밑에 다리 밑에 C 부분이 있었죠. 자, 지금은 이렇게 꼬리로 쓰는데요. C 부분, C 1, 2, 3, 4번까지 하고 나면 C 4번하고 D 11, 아까 발바닥이 요게 D11이거든요. 요거랑 붙여주면 돼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짜잔 짜잔 짜잔, 이렇게 멋있는 독수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독수리 완성. 날개를 쫙 펴고 나무 위에 올라서 있는 독수리, 이렇게 컬러풀하게 칠해놓으니까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독수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